이번 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건 아마도 홍수였을 것이고 그 어느 지역도 수해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하죠. 같이 물이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방에 저 안에까지 물이랑 하수구 역류한 물이랑 같이 들어가서 다 찬 거예요. 뭐 가구가 다 저렇게 썩은 거예요. 작품 딱 하더니 지금까지도 못 자 사람이 냄새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목숨 하나 건지고 빠져나온 현장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는데요. 괜찮으세요? 그 처참함과 악취 때문에 저절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수해 현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해 수마가 휩쓸고 간 지역을 원상복구시켜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것을 넘어서 집안에 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것들을 싹 빼내고 살균 소독으로 수해 입으신 분들의 눈물까지 깔끔하게 닦아주시는 달인. 대한민국 특수청소 1팀 김민식입니다. 김민식 달인과 함께 수해 현장으로 가보시죠. 침수 피해 신고를 받고 김민식 달인과 팀원들이 찾아간 아파트. 반지하도 아니고 지상에서 어느 정도 떠 있는 1층이었지만요. 빗물이 들어오고 하수도가 역류해서 집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높은 곳에 올려두면서 나름의 방어와 정리를 해보려 했지만 들이닥치는 물이 훨씬 많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달인이 올 때까지 열흘 이상 집에 물이 들어찬 채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사람 발목까지 들어찬 물을 보아하니 그날의 참상을 짐작할 수 있었죠. 여기 물은 차 있고 어디로 할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집안을 둘러보고 상황 파악을 마쳤으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강동면하고 지금 방제복 입으신 거죠? 왕정이랑. 네네네. 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뭐 특수청소 다니다 보면은 그 상태도 좀 안 좋고 뭐 균이랑 바이러스들 저희한테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인성 그 오염 때문에 저희한테도 옮길 수도 있고 저희도 사람인데 그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게 그 세균이니까 그게 또 냄새고. 제작진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는데요. 입추가 지났다곤 하나 낮에는 여전히 30도가 넘는 기온. 굉장히 덥고요. 강동면을 차니까 숨이 반밖에 안 쉬는 것 같아요. 땀 배출 기능 제로에 공기도 안 통하는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 꽉 밀착되는 마스크까지 낀 상태로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문인 상황에서 일단 현관에 고여있는 물부터 빼냅니다. 넘칠 수 있는 기간은 아닌데 여기 하수구에서 역류를 해갖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넘친 상태고 근데 이제 또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으니까 관리가 안 된 거죠. 이제 천정은 지금 보니까 천정도 보니까 여기가 곰팡이네. 침수된 지 열흘 넘게 방치되다 보니 집안 환경이 최악이었는데요. 1분 1초가 급하니 큰일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짐부터 뺄게요. 어차피 가구 안에 다 짐이 있어서. 이 정도면 집안 전체가 물에 한번 잠겼다가 나온 수준이라서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밖으로 싹 빼고 집안을 텅텅 비게 만든 다음에 청소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인데요. 폭우가 한번 지나간 자리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세탁기도 있고 그 어떤 가전제품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특수 마스크를 써서 숨도 쉬기 힘든 마당에 달인과 팀원들이 힘을 합쳐 무거운 물건을 모두 밖으로 내놓는데요. 잠깐만요. 이 정도면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이삿짐 센터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거의 이삿짐 빼는 수준이네요. 거의. 이삿짐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 짐을 다 운동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물에 젖은 모든 걸 버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개인 정도 있다든가, 뭐 계약서 아니면 뭐 신분서, 카드, 돈, 뭐 그리고 뭐 기증품 그런 거 이제 챙겨줘야 돼요.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꼼꼼한 눈도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난리가 나고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빈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냄새가 심한 것 같아. 곰팡이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니까. 한 줄에 보이는 복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아, 요즘은 벗고 나면 막 쌈띠가 나고 막 간지러워서 아파요. 통장이나 중요 계약서, 귀중품을 제외하고 폭우로부터 생존한 물건은 없습니다. 오염되고 썩은 물건 빼내는데 이제 반나절. 그 반나절 만에 신입사원의 영혼은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정신적인 충격도 자주 받다 보니 신입사원이 3일만 버텨도 용한 가운데 10년 가까이 근속 중인 대리니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는데요. 수해 복구 청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 살균과 방역에 이렇게 진심입니다. 일단 살균작용도 해야 돼서 돈 때문에 저희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 여건 때문에 일반 물이 아니죠 뿌리는 게? 네, 살균제 좀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수마가 삼키고 간 현장은 상상 이상의 세균과 악취가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니라 특수한 약품으로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하는데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스프레이로 분사하고 낮은 곳에 있는 곰팡이는 솔에다 약품을 묻혀 구석구석 꼬득꼬득하게 문지르면 곰팡이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벽과 한 몸이 되어버린 묵은 곰팡이를 만나면 난감하죠. 오염이 오래돼서 거의 오염이 벽돌에다 닦였다 보면 되죠. 그냥 냅두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특급 처방을 내리는 달인. 달인, 잠깐만요. 어? 이게 혹시 샌드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샌드기 알고 계시네. 가라내서 기습이 닫힌 걸 오염을 다 지워내요. 불건에다가 오시면 돼요. 아예 닦아내시는 게 아니고 갈아내신다고요? 그렇죠. 수수처럼 거의 공사는 한다고요. 일반 수수하면 안 되지. 피부에 강력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좋은 화장품을 덧바르는 것보다 레이저를 이용해 그 내부를 치료하는 게 아프지만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도무지 나올 기미가 없이 벽 안에 깊게 침착된 곰팡이는 아예 갈아버려서 새로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확실한 처방입니다. 이쯤 되면 달인이 청소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인지 살짝 헷갈리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능력만큼은 헷갈릴 필요 없이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표면을 갈아낸 벽에다 물을 끼얹자 새까맣게 점령하고 있던 곰팡이는 온데간데 없어지는데요. 불과 5분 전의 상황이 이랬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침수 현장 청소의 시작은 물건 정리였지만 중간 과정과 마무리는 소독 그리고 소독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건 공기 중에 수많은 세균들이 떠다닌다는 것이고 이 냄새와 병균들을 확실히 없애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시 들어왔을 때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니 살균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곰팡이 제거하고 살균제도 도포했지만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 3차로 연무소독을 해야 진정한 수해복구 청소의 마무리 단계. 제가 샤워하는 중인데 고용해야 되는 거 내 집도 이렇게는 청소하지 못할 텐데 확 달라진 집안 환경에 그제야 웃어 보이는 달인. 오염된 벽지도 뜯어내고 모든 곳을 소독하니 역한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실내생명 정도 하는 거야. 그렇지. 네. 만족합니다. 도배 점검만 하고 다시 이제 들어오시면 되죠. 역대급 폭우 때문에 40일 넘게 쉬지 않고 일만 했던 달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먹는 샌드위치 한 입이 그나마 쉬는 시간이랄까요? 식사를 좀 잘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충실하게 되셔서 어떡해. 아무래도 현장 상황도 그렇고 저희도 그 균이랑 그런 것도 있고 냄새도 있는데 저희도 이옷 입고 일하는 건데 이옷 입고 좀 다른 데 가게 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입장이. 저녁에 잘 먹자. 저녁에 잘 챙겨 먹어야 돼.
몸에 밴 악취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세균 때문에 사람 많은 식당에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달인.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른 현장에 나가는데요. 팀원들도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가로젓게 되는 풍경이 펼쳐지니 반지하의 침수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싸만 두는 분의 대기였습니다. 그거 되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 옆 동네까지 퍼지는 냄새를 뚫고 오염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달인과 팀원들.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에서 물을 쏟아내고 있는 매트리스가 집이 어느 정도 물에 잠겼었는지 증명하고 있는데요.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탓에 집안 정리에만 꽤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던 중. 알뜰하게 사시는 이웃분들께서 셀프로 아나바다 운동을 하시는 다소 우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잘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잘하시는. 그래요? 달인에서 나왔다니까 갑자기 신뢰가 확 간 거예요. 갑자기.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보답하듯 달인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자 확 청결해진 공간. 청소업계를 뒤흔든 고수가 있다는 소식에 제작진 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 뭔가 굉장히 분주한데요. 심상찮은 움직임의 정체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행여나 놓칠세라 한달음에 달려간 집안. 그런데 이사철 봄을 맞아 입주 청소가 한창이었네요. 그렇다면 아까 그 움직임은 뭐죠? 그 순간 유리창 위를 미끄러지듯 닦아주는 현란한 손놀림. 속도가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양손을 함께, 때론 서로 엇갈리게 청소하는 다른만의 노하우. 뿐만이 아닙니다. 상상을 뛰어넘은 실생활 속 도구들을 청소에 활용.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닦아주는 기상천외한 비법들 대공개. 입주 청소계의 다크호스 조남승 달인을 만나봅니다. 달인의 일과가 시작되는 입주 아파트. 이것이 바로 달인만의 특별한 전용 도구라고 하는데요. 스퀴즈라는 거예요. 아, 이게요? 네. 왔다 갔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평소에 보기 힘든 도구죠. 그 유리닦기라고 도구가 따로 나와 있는데 스펀지로 닦는 줄 아시는데 네. 저희 전문가들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닦습니다. 일단 비눗물을 충분하게 적신 다음 크게 팔을 휘두르며 창문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런 다음 빠르게 어깨를 흔들어가며 유리창을 닦아내는 달인. 팔을 밀었다 당기기 몇 번에 깨끗해지는 창문.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도 같은데 좁은 공간에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먼저라 놓칠세라 두 개의 도구로 싹싹 슥슥 빠르게 곡선을 그려주는데요. 요거 예술이네요. 처음에 이제 유리 닦는 데만 청소 오전 일과에 다 하려니까 오후에 다른 곳에 손볼 결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닦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중에 제가 발견한 노하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동안 달인이 갈고 닦은 기술. 양손을 크게 펼친 다음 좌우로 교차시키는데 마치 자동차 와이퍼가 지나가는 것처럼 신속 정확합니다. 이제 8차 그리기. 환경에 따라 다 틀려요. 이제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창의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창 크기에 맞게 또 이제 닦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우선 윗부분은 크게 직선으로 닦아내고 중간 부분부터는 8자 그리기로 닦아내려가는데요. 창문 하나 닦는데 정말 순식간이네요. 달인의 손이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물기가 전혀 남질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절대 빈틈을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술. 마무리도 깔끔하게.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해진 창문.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좀 사연이 있어요. 이제 전문 직종에 종사하다가 조금 좀 어려움이 생겨서 나와서 이제 다른 일을 찾고 있던 중에 아시는 지인분께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발 청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돈 좀 이제 그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해서 견학을 가서 일단 지금까지 이제 청소를 하게 됐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뒤늦게 청소업을 시작한 달인. 하지만 일본에서의 3년과 한국에서의 4년은 달인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답니다.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수입이 네.
천만 원대? 네네. 뭐 청소만 하셔서? 청소만 해서요, 예. 네. 그러면 이제 1년을 계산하면 뭐 대기업 이사님 부럽지 않죠? 와. 그렇다면 달인의 청소 실력은? 입주 청소의 기본, 바로 화장실이죠. 달인은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할까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젖은 상태에서 습한 곳에서 균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수도꼭지 분리부터 시작. 보이세요? 그 실상은 과연?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놓치기 쉬운 곳까지 역시 기본기가 탄탄한 달인이십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막혀 있어요. 그 다음 목표물 변기. 여기에 달인만의 필살기가 있다는데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칫솔을 꺼내드는 달인. 그것도 세 개나? 아, 칫솔을 이용해야지 이 둘러 안쪽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거든요. 스피드한 손놀림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때를 미는 모습. 이야, 아이디어 좋네요. 칫솔 세 개를 한 손에 잡고 잘 닿지 않는 속까지 시원하게 닦으면 깨끗해 보였던 변기에 찌든 때가 우수수 떨어졌네요. 칫솔 몇 번의 손만 가더라도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만큼 청소 실력도 역시 달인답습니다. 이번엔 주방. 스테인리스 표면 위에 스티커를 붙였던 작용인데 띄고 나니까 이게 점착이 남아있어요. 또 긁게 되면 스테인리스가 기스가 가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거든요. 살충제. 이거 지울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살충제로 스티커 자국을 지운다고요? 어디 아니. 한번 볼까요? 집에서 쓰시는 작은 타올을 이용해서 이 망사 스타킹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수세미로 스티커 자국이 선명한 부분을 꾹꾹 눌러 지워주면 맨질맨질합니다. 눈부신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얗죠? 이제 다 배어나온 거예요. 예, 스티커에 이제 녹은 점성들이 망사의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오염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에다 무언가를 바르는 달인. 청소하시다 말고 뭐 하세요? 구조를 격자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액체가 나. 아하, 물팟을 이용해 낙석까지 말끔히 제거하는군요. 청소하는 게 국내에서는 좀 무겁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또 좀 딱딱해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청소 속에서도 이런 재미를 찾다 보면 더 즐거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것은 입주 청소. 물건을 다 빼놓은 후 다짜고짜 물을 뿌리는데요. 뭔가 큰 걸로 하나 집어들고 비장하게 걸어오는 달인. 굉장히 커요, 이거 장비는. 네, 이거는 지금 바닥 물때를 밀 때 사용하는 스펀지 시키지예요. 바닥에 있는 묵은 때를 예, 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뿌려준 다음에 긁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 역시나 큰 덩치값 제대로 합니다. 넓은 부분까지 쓱쓱 긁어가며 때를 벗겨낸 후 쪼그려 앉아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닦아주는 달인. 그런데 그 동작 한 번 현란합니다. 손목을 이용해 부드럽게 팔자를 그려내리는 모습. 쓱쓱 싹싹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시원하게 긁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로 몰고 오면 이렇게 세져요, 옆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팔자를 그리면서 닦아내야지 밖으로 안 새는 청소가 됩니다. 처음보다 밝아진 거실 바닥, 그리고 더 네. 탁해진 세제까지. 아우, 진작 좀 이렇게 할걸.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세제물. 걸레를 툭 하고 올린 후 돌돌 말아주는데요. 조심스럽게 걸레를 들어올리자 말끔해진 바닥.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렇게 닦아보면 더 퍼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계속 닦아줘야 돼요. 닦을 때마다 퍼지잖아요. 커피나 물을 바닥에 흘렸을 때 수건 한 장으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닦으시면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 덕분에 이제 바닥에서 빛이 나는 거실로 변신. 파리도 미끄러지겠습니다. 달인이 청소를 끝내자 집안이 눈에 띄게 밝아졌는데요. 거실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 의뢰인 어떠세요? 그래도 새집같이 깨끗해져서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이사 올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고객에게는 큰 사랑받는 일이지만 처음엔 가족의 응원조차 얻지 못했다는 달인입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런 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창피한 것도 있었고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예. 우선은 본인 스스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는 괜찮고 더 자랑스러워요. 몸으로 뛰는 일은 거짓말을 안 해요. 몸으로 뛰는 만큼 자기한테 항상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만큼 또 뒤로 돌아다 보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일에 도전을 해서 좀 선진국다운 청소를 조금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달인의 도전 정신이 아름답습니다.